주름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구글이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구글이 열리게 되겠죠. 이것은 사람들마다 화면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www.google.co.kr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소가 요런 상태라야 됩니다. google.co.kr.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가서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정이 표시가 되면 그 계정을 선택하고, 만약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계정 사용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놓고 로그인을 하세요. 저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창이 뜨면 구글 글래스 룸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결과 중에 classroom.google.com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 이건 좀 지우고요. 지금 이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낸 카톡에서 구글 초대 코드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든지, 아니면 이 알파벳과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수업 참여하기,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받은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고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용자, 수업, 스트림. 사용자는 말 그대로 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클래스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표시될 거고요. 지금은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면 같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수업. 자, 진행 상황 추적하기에서 내 과제 보기를 누르면 내 과제 목록 및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과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표시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클릭하면 이것이 언제 게시되었는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숙제를 할수 있는 링크나 파일 같은 것이 여기 나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래스 카드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서 학습을 하면 되겠죠. 암기학.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암기, 리콜, 스펠. 그리고 매칭 게임, 뭐 클래식 게임, PC로 하면 클래식 게임도 할수 있고요. 영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스트 같은 것들 뭐 하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닫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확인하면 뭐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테스트 쳐서 80점 하란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수업이라는 탭에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은 뭐 전반적인 이 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타임라인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 내용 읽어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봤던 과제들도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곧 마감되는 과제가 뭐가 있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바로 숙제와 뭐 과제나 학습을 할수 있도록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숙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올릴 텐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그 학습한 결과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글 클래스룸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